아웃풀 때 괜한 고지랖 부리지 말자. 오, 옳지. 그래. 요거대로. 그렇지. 남 일에 끼어들어서 남이 싼 똥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지. 그치?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도 반가워요. 자, 오늘의 키워드입니다, 선생님. 네. 아홉술입니다. 아, 나 아홉술 너무 쉬워. 선생님께서 우리 아홉술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. 자, 여러분, 아홉술이라는 게 뭘까요? 가장 완벽에 가까운 수가 아홉이거든. 우리 철학이나 이런 구속에 대하면 9라는 숫자는 완전수에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직전에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딱 치고 나가요. 그래서 7, 8, 9으로 이어지는 3년간의 풍파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파장을 일으키죠. 근데 9수라고 다 안 좋을까요? 사람마다 띠마다 그 해의 운이 정해지잖아. 좋은 운, 뭐 흉한 운, 뭐 완전 대운 이렇게 종류별로 나눠지고 거기에 플러스 아홉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집안에 상문을 타고 내 집안에 산소 묘타를 타고 내 집안에 동토 동법이 나 있다면 이 모든 게 복합적일 때는 운명의 파장이 크겠죠. 그러나 단순한 아홉수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대운을 가진 띠라면은 아홉수일 때도 귀는 나타나고 아픔도 나타나고 또 좋은 일도 생기고 이렇게 흘러가죠. 자, 이거는 이해를 하셨지 여러분? 그러면 어떻게 넘기느냐? 자, 아홉수에는 일단 입조심을 해야겠죠. 승질 없는 사람이 어딨어. 다 성깔이지. 뭐 마녀는 더 지랄맞은데 뭐. 근데 내가 아홉수에 삼재까지 만약에 겹친 분들은 되도록이면 말을 아껴라. 자, 두 번째는 적을 만들지 말라. 이 말의 뜻은 악다구 죽이고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나만이 옳다라고 우겨서는 안 돼. 그러니까 말조심, 입조심을 하면서 구태여 직장 동료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군, 적이 되게 등을 돌리게는 하지 마라.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. 괜히 찝찝한데 나가야 되고 어거지로 끌려가서 회식해야 되고 어거지로 밥 먹어야 되고 어거지로 저 사람이 싫은데 이 사람하고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면 포커페이스가 안 되잖아. 그럴 때는 구태여 움직이거나 만나러 가지 말아야 돼요. 그것을 저는 추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말과 상대방의 말에서 이것을 옮기지 않는다. 막 맨 처음처럼 말조심 입조심 기본이고 관제 구설을 만들지 말고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고 말을 옮기면서 내가 씨앗을 뿌려선 안 돼.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아홉수라도 양력으로 딱 끝났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자기 생일달까지는 작용을 하니까 그 다음 해에 내 생일달이 지날 때까지는 여러 부분에서 자중자애를 해서 굳이 힘든 일을 만드는 씨앗을 쫙 뿌리지 말자. 아홉수 때 괜한 고지락 부리지 말자. 옳지. 그래. 요거대로. 그렇지. 남 일에 끼어들어서 남이 싼 똥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지. 그치? 나 살기도 바쁘니까 조신하게 아홉수를 넘기면서 스스로의 운에 복을 부르는 현명한 행동을 추구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아홉수라고 모두가 힘들진 않아요. 어려운 곳에 또 복도 있기 마련입니다. 늘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